하나 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시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냐면은,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죠. 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 정치 수준은 국민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유튜브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막 되게 막 자극적이고 뭐 나쁜 영상만 좋아하면은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 거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청자분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네. 좋은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적어도 돼요. 네. 시청자 적어도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여기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분들은 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분들 오는 걸 지금 유튜브는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언더테일 올린 거 보면은 채팅창을 제가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보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채팅창을 빼기로 했어요. 뭐랄까, 여기서 지금 빨리 게임이나 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 다 나가세요. 네, 괜찮아요. 다 나가주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 팬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제 시청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시청자분들께 불편을 주시는 분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욕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우리나라의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이고, 네,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네,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어린 학생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사랑으로 감싸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쪼록 좋은 채팅방을 만듭시다. 좋은 채팅방을. 네, 깨끗한 채팅방. 서로를 배려하는 채팅방. 자, 정화 한번 할 겸 다들 사랑해 한번 할까요? 사랑해.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이건 진심이에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안 그래도 학교 생활 하기도 힘들잖아요. 학교 생활 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막 이렇게 나쁜 이야기 하고 기분 상해 가지 맙시다. 기왕 이렇게 오신 거 즐거운 시간 가지고 보내요. 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좀 게임하기 전에 주저리주저리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어쨌든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만 좀 다듬고 할게요. 잠깐만요. 게임도 좀 키고. 언더테일. 자, 녹화 시작했습니다. 저는 1회차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1회차 플레이예요. 1회차 플레이이기 때문에 노멀 엔딩으로 갑니다. 노멀 엔딩.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처음에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빰 빰 빰. 음악 너무 좋은 것 같아. 막 꿈에서 나왔어요 어제 이 음악이. 자, 시작합시다. 계속하기. 어제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또 오늘도 에러 나는 건 아니겠지. 자, 어제 이 앞에 지나가다가 이거 어제 제가 외우고 있어요. 위로 왼쪽,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핫 핫 핫 핫 핫 핫. 조심. 오케이, 문 열렸고. 좋았어. 여기서 에러가 나.. 머리 저거 뭐야. 에러 나진 않겠죠? 오른쪽 눈덩이다. 그리고 이건 눈덩이다. 하지만 이건 눈덩이다. 놀랍게도 눈덩이다. 눈덩이. 진짜로 눈덩이. 눈덩이 같이 안 생겼는데 근데? 보시라 눈덩이. 에? 30골드. 아, 30골드 어제 넘어갔었는데. 30골드 나이스. 뭐 개집이 참 작다. 이 정도면 큰 거 아닌가? 자, 어제 개가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빵빵 빵빵. 강아지가 나왔어. 아, 이거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자, 너에게 막대기를 던져줄게. 좋았어. 빡빡. 아, 빡빡 빡빡. 아, 좋아요. 약간 닭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자비 살려주기. 안녕. 좋았어. 어제 여기까지는 무사히. 얘는 포메라니안 같죠? 네, 강아지 종이 포메라니안 같아. 아, 왜 30골드를 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제작자마저 지금 나를 농락하고 있어.
자, 어제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이게 파피루스 음악이라고요? 네.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의 시련. 강아지. 아니 강아지 말이야. 강아지 어떡할 거야 이거.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칼날이 쏠아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준비됐나?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어? 에러 안 났다. 나이스.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작동시키겠다. 아, 저 강아지가 토비 폭스 제작자분의 자켓이에요? 아, 그렇구나.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 이걸로 인간을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착한 친구구나. 공정한 뼈다귀래. 품격이 없대. 그렇지, 교양이 없구만. 이런 방법은 교양이 없어. 아, 게임 소리 좀 키워드려요. 게임 소리 좀 작대요. 요 정도? 네. 품격이 없구만. 어, 치워버렸어. 나이스. 휴.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1승 추가다. 헤헤헤. 뭐야? 어, 게임 소리 방금 올렸어요. 네. 음악이 아직도 좀 작으면 좀 더 올릴게요. 말씀해주세요. 네. 아, 우리 매니저님이 오셨네. 우리 구세주 매니저님 오셨어요. 왕. 자, 내 동생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다. 내가 너라면 파란 공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려고 할 거야. 파란색을 자꾸 피하라고 하네. 오, 마을인가? Welcome to Snowdin. 아, Snowdin 마을이에요. 어허. 어, 세이브. 의지를 채워주는군. 저장. 상자부터 물자.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네?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 토끼다! 토끼님! 아, 우리 토끼님이 아니구나. 왜냐면 이 배가 상당히, 네. 이 배에 뭐가 들었길래 지금 이렇게. 네. 맛있는 게 들었겠지. 안녕, 여행자. 뭘 도와줄까? 산다. 뭘 사야 될까요? 튼튼한 장갑. 어, 복근 그림이 그려진 남자다운 두건. 두건에 왜 복근 그림이 그려져 있어? 싼 거들음? 여기 뭐 살 거 있을까요? 나가기 뭐 살 거 없네. 아, 아니 나갈 거. 판다. 파는 것도 있네. 여기가 전당포로 보여? 아니야. 안 살 거면 말아. 안 살 거면 말아. 왜 나를? 대화할 수 있네. 도시의 역사. 역사 수업. 괴물이 살았어. 동굴 끝으로 가기로 했어. 아, 스노우딘에 정착했구나. 아, 배 내가 온 곳이 폐허가 아니야? 어, 아, 쌍고드름 사야 돼요? 알겠습니다. 쌍고드름 사서 가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쌍고드름을 사라고 하네요. 어, 두 번 먹어요. 11 HP 회복 곱하기. 알겠습니다. 돈이 216이나 있네? 어, 돈 좀 있구나. 나갑시다. 아,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긴 여관. INN 여관. 여기도 토끼 마을이구나. 여기 토끼님 있으려나? 엄마가 그러는데 잠을 자면 최대 HP보다 더 높게 회복할 수 있대요. 어, 최대 HP보다 더 높게 회복. 잠 한번 잘까? 눈 내린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골드입니다. 떠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못했어요. 이건 뭐지? 마을의 반대편에도 가보고 싶지 않아? 눈빛 터널을 써봐. 엄청나게 쓸만한 길이라고. 여긴가? 오! 어, 이 마을 짱 넓으네? 이렇게 넓은 곳이었어? 아, 자면 돈을 돌려준다고요? 어, 그래요? 한번 자보자. 어, 보자. 하룻밤에 80골드. 돈 돌려준다고? 어, 공짜요? 오케이. 따뜻하게 하고 자세요. 어, 코곤 소리 나. 야, 잘 수가 없잖아. 야, 잘 수가 없어. 야, 무슨 코 소리를 화음을 내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 얘들이.
저기요? 아, 소리 더 크게요? 알겠어요. 네, 좀 더 올릴게요. 야, 나 한 번도 못 잤거든? 한밤도 못 잤어. 아, 2분밖에 안 있었어요? 네, 돈 돌려줄게요. 아, 알겠어요. 네, 그렇군. 게임 소리 좀 더 키웠어요. 네, 시나몬빵 사라고 했죠. 시나몬빵 사라고 하고, 시나몬빵 구입. 오케이, 나가기. 나중에 또 와. 아, 피가 30이 됐네. 아, 잠깐만, 피가 30이라고? 아, 왜 30이지? 이거 일부러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지금 자러 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일부러 나한테 자라고 했구만. 피 30 만들려고 지금. 저기 저 여자 말인데 뭔가 되게 신경 쓰여. 이 여자? 어, 귀여운데? 우리 작은 시나몬 정말 귀엽지 않니? 토끼는 정말 사람도 뭐야 저거? 토끼가 토끼를 키우는 거야? 야, 이거 인간이 인간을 키우는 거랑 뭐가 달라? 노예구만, 노예. 고민네. 나쁜 애들이 토착 괴물의 나무처럼 생긴 뿔을 꾸미면서 괴롭히곤 했어. 선물을 주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지. 아, 걔 말하는 거구나. 하, 트리가 당식돼 있군. 어, 얘 뭐야? 요, 너도 어린아이구나, 맞지? 질문의 셔츠를 입고 있잖아. 힙합하는 친구구만. 이 말은 사장님이 없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골이 물고기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해. 물고기 여자? 바로 그게 정치란 거지. 뭔 소리야? 난 정치 같은 거 몰라요. 어, 여기 그 아까 그 친구들 있군. 채팅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요. 네, 너무 어그로 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단 오늘은 빼겠습니다. 네가 앉을 자리를 미리 봐두는 게 좋을 거다, 꼬마야. 왜냐하면 저기 덩치가 네 자리로 뛰어와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줄 테니까. 이 덩치를 말하는 건가? 인간, 음식과 괴물 음식은 서로 다르지? 그건 썩는다고 하던데. 그걸 먹으면 네 몸 구석구석을 다 지나간다면. 역겹네. 야, 너 이빨도 역겹... 아, 이빨이 되게 가지런하진 않지만 하얗구나. 얘 뭐야? 어딜 가든 같은 메뉴에 같은 사람들이 있어. 도와줘. 난 새음녀와 핫한 남자들을 원한다고. 어, 여자였구나. 아, 미안해요. 목소리를 남자랬네. 아까 그 강아지다. 어, 뭐야? 아, 싸우는 줄. 깜짝. 얘 뭐야? 강아지인데? 목걸이? 아, 목줄을 달고 산책을 시켜주세요라는 의미래. 자기 자신을 상대로 포커를 하고 있대. 오늘 여자를 좀 낚으려고 낚싯줄을 던져놨어. 바다에 물고기는 많다는 말이 있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물고기랑 사귄다고? 이 친구 보소. 아, 잠깐. 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언다인? 언다인이란 인물이 나왔어. 누구지? 나도 크면 언다인처럼 되고 싶어. 후후후. 언다인이란 친구였고요. 어, 얘 얼굴이 불이네? 짱 신기하다. 이거 뭐지? 주크박스는 고장났다. 수도가 이제는 꽤 붐벼서 이곳으로 옮겨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어, 여기도 수도가 있구나. 어, 좋았어요. 저 뒤로는 못 가는 것 같고. 자, 이쪽은 누구지? 꽁꽁 싸맸네. 모두들 언제나 웃고 농담하고 우리의 위기를 잊으려 노력하고. 쓸쓸함, 인구 과잉, 태양빛의 부족. 모두와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난 그리 웃기지 않아서 말이야. 뭔 소리야? 다들 진지하네? 어, 지하에 문제가 있대. 어, 지하에 문제가 있구나. 이젠 말 밖으로 나가면 돼요? 여기는 뭐지? 어? 도서? 도서판? 책 파나요? 아, 간판에 철자가 틀린 건 안 돼. 아, 신문 쪽 일을 하고 있고. 십자말풀이. 이 아줌마는 콜록콜록 퍼즐을 내주셨지. 시간 낭비야. 오, 퍼즐 제작자래. 야, 역시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아, 부금 너무 좋아요. 네, 광고 편지들. 찌라시, 찌라시라고 하죠, 속된 말로. 파피루스 거구나. 어, 파피루스 거 안을 볼까? 비어있구나. 넌 편지가 오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 여기가 파피루스 집인가? 잠겨있구나. 아, 여기가 파피루스 집. 안에서 잠겨있다. 어, 책을 다 보라고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자, 괴물은 대부분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인간은 대부분 물이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몸의 70%, 네, 인간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지. 인간이 훨씬 강력하구나. 이거는 괴물들의 장례식에 대한 학교 레포트. 괴물들의 장례식은 멋지다. 늙어서 죽으면 먼지로 변한다. 먼지를 모아서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것, 네, 위에 뿌린다. 네, 좀 전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들의 정수가 그 물건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대박이네. 책을 쓰고 있어. 내 책을 집었어. 읽고 있잖아. 미안해. 완성이 덜 됐어. 야, 책을 끝까지 써야지. 괴물의 몸은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맞춰져 있다. 방어도는 약해진다. 공격의 상처는 크다. 어렵게 났네. 괴물의 역사 제4권. 인간에 대한 공포를 더 견딜 수 없어 우리는 옛도시였던 집을 떠났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쁜 곳으로 쫓겨났네. 이곳이 수도 새로운 집. 진짜 수도 이름이 새로운 집이구나. 그렇구나. 채팅 10초 제한은 제가 도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걸어놨어요. 네, 모두에게 걸려 있습니다. 자, 괴물과 인간 놀이 하자. 인간 놀이를 하자고? 인간 역할이 죽는 건가 여기선? 여기 안 막혔나? 똑똑? 여보세요? 아름다운 노크 소리. 답하지 않는다면 다시 듣게 될는지도. 또 해야지.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로군. 변태 아니야? 변태야 변태. 뭐야? 뭐하는 거야 이거? 짱 무섭게 생겼다. 얼음을 들어서 물에 던져서 보내고 있네? 뭐지? 올라갑시다. 뭐야 여기? 경치 좋은 곳이네. 뭐하는 곳이지? 내려갈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되려나? 네,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파피루스 집이었던 것 같고 기억해둡시다. 얼음이 떠내려가고 있어. 뭐야 여기 세이브할 걸 그랬네. 어디가? 야 멈춰! 뭐지? 파피루스군! 인간,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주겠어. 예를 들면 또 다른 파스타 매니아를 찾게 된 기쁨, 다른 이의 퍼즐 푸는 실력에 대한 동경, 멋지고 똑똑한 사람에게 내가 멋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픈 욕망,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 그렇지 않은데? 완전 이거 자기한테 빠져있구만.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던 적도. 친구가 없구나 너. 내가 친구가 없다고? 나 친구 많은데. 친구가 돼주겠다고? 야 말해. 난 네 친구가 될 수 없어. 왜지? 넌 인간이잖아. 날 잡아야 돼? 뭐 친구 하면 되지. 괴물이고 인간이고 친구 하면 되지. 인간을 잡으면 여기서 되게 큰 지위를 주는구나. 왕실 근위대였군. 왕실 근위대가 되고 싶은 파피루스.